추가 집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디서 나온 구체적으로 어떤 사망자인지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한 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위중한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네, 위중한 환자는 지금 10여 명에 달하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의 대책은 대구 지역,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천지 교회에 방문한 신도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네. 현재 전염병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네. 초기 과정부터 격리와 함께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 환자들을 좀 분석해본 결과 예, 예. 얻어지는 결론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사망자 자료만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약 900여 명에 되는 그 환자들 중에서 사망자는 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 네.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초기에 제대로 진료가 되지 않,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된 이후에 예, 예. 발견된 환자라는 점이죠. 예.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환자가 저 사망자가 성기자 8명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네.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하기로 신천지가 합의를 해서 연락처와 함께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천지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현재 9,000명입니다. 네. 이 9,000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우선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1,300명은 증상이 있다고 현재 자신들이 말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집중.